오래전 여자 농구는 즐거움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한국 여자 농구의 총 본산 한국 여자 농구 연맹.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여자 농구 전성기를 위한 몸부림이 일고 있습니다. 연맹의 가장 큰 업무는 정규리그. 그러나 이 여름도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B시즌에는 3대3과 그다음 박신자컵 그리고 유소년 행사들을 통해서 팬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입대 전부터 농구 친구였고 전우가 된 지금도 농구를 사랑하는 두 용사가 이곳에 입사했습니다. 농구를 사회에서 많이 즐기면서 하고 있었고, 어렸을 때 프로 배드민턴 선수를 준비해 봤던 경험도 있고, 또 학교도 체육 관련 학과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나 구단들이 또 어떤 점을 연맹에 원하는지 그런 거를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서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좋아하는 농구랑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전자상거래학과를 이용해서 이거 두 개를 겸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뛰고 달리며 투지를 불사르며 여자 농구 연맹에 몸을 던진 두 용사. 그들의 작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 여기 그러고 오늘 선수들도 올 수 있을까? 선수들은 구단 있지 않을까? 구단? 아, 또 여자 농구의 사령부지만 이곳에 현역 여자 농구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두 용사.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위병소를 통과합니다. 전설적인 선수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을 농구공들이 지난 시절의 영광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자농구연맹 홍보마케팅팀장 김일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옥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저희 교육실이고요. 주로 심판들 교육을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농구 심판들도 바로 연맹 소속이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 많을 거려. 바로 이 방에서 심판들이 새로운 경기 규칙도 공부하고 토론이 이루어진다네요. 저희 심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원형 방식으로 앉아서 판정한 것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의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정을 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여기에서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없어 한가할 것 같지만 심판들은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심판분들이신 건가요? 지금 다 심판들이 비시즌 체력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동일한 시간을 뛰어야 하는 심판들에겐 체력 단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경기 운영 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근무 중인데 혹시 한번 만나볼까요? 볼 수 진짜 볼 수 있는. 아, 그럼요. 네. 저희 매일 출근하시기 때문에 누구시죠? 네,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세요. 여자 프로농구 역사상 수비와 공격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명품 포워드 박정은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경 좀 하셨어요? 네, 이제 사옥 한번 돌아보고. 저희 박정은 부장님은 저희 WKBL의 3대3 대회에도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자농구 심판 네. 관련 담당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 오면 농구를 좀 할 줄 알아야 네. 또 여기 또 입사도 되고, 그러니까 또 다음에 저희 농구하는 또 네.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때 한번 실력을 제가 테스트를 한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0살 돼서 저희가 팀도 만들었고, 일병이랑 저랑 하루가 멀다 일주일에 한 3, 4번씩 공원에 가서 농구 연습도 하고, 누구보다 저희가 농구에 대한 열정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
이건 뭐지? 우리 용사들 연맹 입사 첫날부터 이삿짐을 나르는 걸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곳은 어린이들의 농구 연습 경기가 한창인 실내 체육관입니다. 네, 지금 연습 경기 중인데 파란색 유니폼 입고 있는 게 신규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 자주 색깔 유니폼 입고 있는 게 남자팀 삼광초등학교. 여기서 뛰는 여자 선수들은 일주일 뒤에 있을 2019 WKBL 유소년 농구 캠프에 출전할 선수들이랍니다. 체력에 비해서 엄청 많이 시간을 소화하네요. 그렇죠. 사실 실제 시합은 8분씩 4쿼터를 대회에서는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훈련이고 연습이다 보니 이제 10분씩 4쿼터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여자 선수들이지만 악착같이 달리고 공을 낚아챕니다. 미래 한국 여자 농구의 꿈나무들이죠. 훈련 효과를 위해 남자 선수들과의 연습 경기를 마련했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많이 네. 힘드셨죠, 연습? 아니요, 뭐. 네. 실제 경기 연습할 때 네. 여자애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뒤처지진 않습니까? 사실 남자 초등학교랑 연습계 경기를 하게 되면 몸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초랑 게임을 많이 하는 중 하나거든요. 오늘 연맹에서 이곳에 온 건 경기 구경차 온 게 아니고요. 유소년 농구 캠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인 셈이죠. 이제 대회 끝나면은 또 저희 연맹에서 하는 또 캠프를 오셔야 되는데 네네. 일정이 너무 좀 타이트하거나 좀 그러지는 않는지. WKBL에서 이번 사업이 항상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낼 의향이고요. 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농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희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코치님께서 선수들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제출하신 명단하고 한번 대조를 해서 네네.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6학년 황윤서 가드 코치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연맹에 제출된 선수 명단을 확인합니다. 용사들이 명단을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키가 164 맞아? 체중은 안 물어볼게. 민경이 슛 잘 들어간다고 처음 봤어, 선생님도 오늘. 아저씨 농구 좀 하신다면서요? 4개 하래요. 아저씨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몇 대 몇 수하는 거예요? 5대2요. 5대2. 네. 가만 이 선수들하고 용사들이 한판 경기를 벌이게 되는 건가요? 자, 인사 촬영 경례. 우리 용사들 경기에 지면 망신이고 이겨도 본전인데 그런 경기를 왜 하려고? 너무 안쓰러워요. 용사들이 소녀팀을 이겨보겠다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살살해요, 살살. 군인 아저씨들을 귀엽고 이겨보겠다고 응원전까지? 작정했네, 작정했어. 이왕 경기는 시작됐고 어디 누가 이기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간신히 한 골 넣어서 체면 세운 용사팀. 네, 역시 빛은 안 나네요. 애들 상대로 너무 열심히 한 건 미덕이 아닌데 말이죠. 미세에 눌린 신길 초등학교 팀. 그러나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죠. 역전골 장식하는 군인 아저씨 팀. 아, 지금 신입사원들이 역전을 했네요. 신입사원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용사들의 기량 정말 좋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1점밖에 차이 없나? 줘. 주고 드라이브 만들어봐. 신길 초등학교의 롱슛 골인. 이렇게 해서 2대2로 동점을 이루는 양팀. 정말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골 성공시키는 신길 초등학교. 졌네, 졌어. 그렇게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지면 망신이고 이겨야 본전이라고. 결국 저희가 지긴 졌는데 역시 배운 애들은 배운 게 티가 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또 살아나는 새싹을 저희가 짓밟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 다한 거죠? 아, 역시. 네. 선수는 선수예요. 저희의 새싹들입니다. 네. 네. 아, 10년 뒤에 볼 수도 있는.
경기는 경기고 이곳에 온 본래 업무는 계속해야겠죠. 새싹 선수들에게 여자농구연맹의 선물로 농구공이 주어집니다. 10년 뒤 농구 여제가 돼주길 바란다. 입사 첫날부터 낯선 업무와 열띤 경기까지 치른 용사들에게 편안한 저녁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신한은행하고 대만팀하고 연습 경기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초적인 것부터 다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 가면은 박재문 부장의 한참 후배들이, 응? 이분 아시지? 아주 국가대표 뛰었었던 분인데 그 한참 후배들이 지금 이제 10월 19일부터 여자 프로농구 리그가 시작됩니다. 100게임 이상 뛰는 거지? 예. 4개월, 5개월 가까이 100게임 이상을 경기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미리 이제 훈련들 하고 지금 연습 경기들 하고 있지. 대한민국 최고의 탑들이 모여서 하는 거야. 네. 그 선수들 기량도 보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니까. 네. 잘 마치고. 자, 열. 열. 한국 여자 농구에 예전 같은 영광의 시대가 다시 와줄 것을 모두가 기원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긴장감들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저희가 사회에서는 모르는 것도 엄청 많구나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면서 선배들과 같이 직접 일한다는 걸 느끼니까 엄청 설레고 좋았어요. 체험 이틀째, 연맹 직원들이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인천에는 무슨 일로 가는 걸까요? 아, 그러고 보니 에스버드 팀이 인천이죠. 신한은행은 여자농구 안에서도 상당히 명문 구단이고요. 항상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선수들 만나뵐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우리 그 연맹 직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선수들을 많이 만납니다. 일단 오늘은 사무국 업무 를 한번 확인하러 왔으니까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얼른 만나 뵙고 싶네요. 그치. 가시죠. 에스버드는 2007년 겨울에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에서 통합 우승 이후 2012년까지 6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룬 명문 구단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김현국 부장님. 예. 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내고 있죠. 네, 네. 저희 이번에 신입사원들이 와가지고 아, 두 분이나 네, 예. 저희 이제 구단하고 같이 업무하는 부분을 축하드립니다.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이거 도입니다. 예? 1명사입니다. 아유 뭐 운명이 쉽지가 않은데 열심히 잘해서 한국 여자농구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단도 상당히 바쁜 시기라고 들어서 예. 저희 또 연맹 직원들이 같이 도와드릴 점은 없는지 배워왔고요. 네. 오늘 일단은 업무 하기 전에 뭐 간단히 여기 체육관 안에 좀 둘러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연맹은 이렇게 산하 팀들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농구계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에스버드 구단에는 현재 김단비, 김아름 같은 스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문팀의 사무국 업무 좀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오늘 연맹 방문의 주 업무는 이 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시즌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선수단하고 어떤 판정에 대해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가시나요? 아, 뭐 판정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해 그해 이제 당해 연도마다 이제 심판 선생님들 룰이나 이런 것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직접 문의하기보다는 근데 감독님 코치님께서 많이 이야기하고 아.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적응을 또 해가고 네. 네, 그런 판정 부분은 박신작 컵때 따로 그 테크니컬 미팅에서 네. 얘기를 또 할 아, 예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시즌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 유니폼 지금 아, 제작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네, 맞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 좀. 뭐 일단 요거 이거는 김단비 선수 뭐 이런 이제 유니폼인데 지금 이걸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다른 이거.
이걸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유니폼 A안으로. 아. 네, 그래서 다른 거 크게 변화된 건 없는데 이게 어깨 쪽에 이 네. 셀트리온이라는 이 마크가 하나 들어간 게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부분. 아, 그래서 네. 더블 캐비 로고가 네. 인천하고 이렇게 네, 붙었네요. 이거를 네. 디자인 최종 확정된 디자인을 네. 연맹에다가 네.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아, 네, 제가 검토해서 네. 승인해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단들이 이제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준비 사항이나 아니면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연맹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들을 구단을 대신해서 해주기도 하고 구단과 함께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구단을 상시적으로 방문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에스버드 팀이 대만 팀과의 연습 경기가 예정돼 있는 날 연습 경기지만 실전처럼 경기한다고 합니다. 너랑 너무 닮은 동생이 하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동생. 동생이에요, 저보다? 그러니까는. 인사해. 안녕하세요. 같은 이 시대. 응원해달라고 해. 오늘 경기 다 보고 갈 거야. 그 이혜미 선수. 네. 이름도 이씨. 일로와. 우와. 그 옆에. 같이. 어머머. 이혜미 선수하고 이일병이 너무 닮았어요. 세상에. 딱 남매네, 남매. 오늘 제 넘버원은 이혜미 선수로 찍었습니다.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문구단 영광의 재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띈 정상일 감독도 나오셨네요. 여기 저 혜미 동생 왔어요. 네, 친동생 이혜미 형도 친동생 와가지고 혜미 불러봤어. 아까 네, 봤어요. 불러서 기념사진 한번 찍었는데 지금 팬하기로 했어요, 팬. 네. 그래요, 좋은 시간 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바쁘지만 연맹 직원들은 그 경기의 이면에서 바쁘게 움직일 일이 많습니다. 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때 봤던 경기네요. 버저 소리도 적당한 소리로 울리죠. 요걸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걸 적는 거예요. 2점을 넣었다 그러면 2로 표시하고 3점을 넣었다 그러면 3점. 그 다음에 자유투 투샷 네. 네모로 해서 하나 넣으면, 하나 넣으면 이렇게 네. 아무것도 못 넣어 그냥 네모. 오늘 용사들의 현장 업무는 경기 내용 기록입니다. 기호도 많고 규칙도 잘 알아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용사들의 업무도 시작입니다. 지금 다섯 명을 다 파악해야 돼요. 지금 다섯 명을 양 팀이 어느 팀에 어느 선수가 나와 있는지. 자 이제 파워를 했으니까 자유투. 네모만 부르는 거. 2점 미스가 뭐였지? 2점 미스? 아 이거 위로 하나인가? 열띤 경기 현장이지만 결코 경기의 즐거움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용사들은 경기에 푹 빠져 있네요. 일은 잘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한 쿼터가 끝났습니다. 용사들은 제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잘했네. 근데 왜 플레이어 이름은 안 썼어? 아, 그 뭐 적지 말라고 해서 팀장님. 아, 변명하지 마. 지금 바로 이미 선수의 이름을 외웠기 때문에 바로 적어. 잘했네. 2점, 3점, 자유투 뭐 이런 거. 네. 리바운드 이런 거, 인터셉 이런 거 다 했나 봐요? 네. 아,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왜 이래? 아니, 현장직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문제가 있네. 근데 여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야? 야야, 아 이게 처음에 낙서가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몇 점 넣었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 선수 몇 점 넣었는지 여기 체크 다시 하고 탈 통과. 맞습니다. 예.
이혜미 선수한테 푹 빠져갖고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큰일 났네. 혜미 팬들이 너무 많아지겠는데? 난 못했는데 왜 니만 잘했냐? 나 할 땐 하지. 못할 거면 받지 못하고 잘할 거면 같이 잘해야 되잖아, 니가. 할 땐 하잖아, 나. 나는 이 체질이 아니야. 난 현장직이고 넌 사무직 체질이야. 난 사무직이 재밌어. TV에서만 봤던 농구 경기를 실제로 관람하니까 확실히 더 생동감 있고 또 직접 이 농구는 관중석하고 선수들이 직접 뛰는 코트 사이의 간격이 좁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바로 앞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감독하는 곳에서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더 재밌고 더 스릴감 넘치고 현장감 넘치고 했던 것 같아요. 경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현장직 사무직 얘기하지만 사실 연맹 직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현장직입니다. 현장에서 뛰고 일해야죠. 특히 코트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직은 가장 현장에 가까운 분야죠. 오, 선수가 넘어졌네요. 반칙인가요? 박정은 부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심판 판정에 무슨 문제라도? 제가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해서 좀 더 깐깐하게 보는 이유가 선수들의 이제 흘렸던 땀이 그 판정으로 인해서 저는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심판들도 선수들만큼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들에게도 그렇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의 승패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열띤 곳에서 심판의 판단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고 공정해야죠. 선수들이 땀 흘리고 뛰는 모습 보면서 아,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연맹 직원으로서 대중화도 더 시켜야 되고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 연맹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결코 권위와 위엄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해야죠.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농구는 30일 심판을 보는데 못 보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2심이 하다 3심까지 늘어나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판독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비디오 판독을 해서 못 보는 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을 정정을 해서 가려고 하는 방법을 찾았고 한치의 오차도 줄이기 위한 심판들의 노력 결국 좋은 경기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고 연맹은 꾸준한 심판 교육을 통해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들어오세요. 박수님 쳐주십시오. 자 누구냐 그러면 1일 체험 심판들입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일병 정문 효라고 합니다. 1병 이상이라고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심판이 된 용사들 오늘 이곳에서 뭔가 묵직한 걸 좀 배워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7.7초에서 파울이 일어났는데 이 시간에 일어나는 파울을 파울 작전을 하겠다고 일부러 하는 상황 또 등 뒤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파울 이런 걸 언스포츠라이크 파울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7.7초에 노란색 입은 선수가 파란색 입은 선수한테 가서 파울을 하는 범하는 장면이에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일반 파울 아니면 언스포츠라이크 파울?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언스포츠라이크. 아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 일반 파울. 아 일반 파울. 자 그럼 우리 심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파울? 일병 마음을 바꿨나요? 2번 파울이라고 했는데? 자, 유 파울, 언스포츠 라이크 파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아무도 없죠. 자, 왜 없는지 이제 우리 심판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에 해당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1번 파울로 판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 이 시간 7.7초라는 시간 안에 저런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아, 왜 유파울을 안 줘?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심판 입장은 유상호 심판이 얘기한 대로 정상적일 순 없지만 파울을 할 수 있는
얼굴을 마주 보고 볼을 향해 손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파울이기 때문에 퍼스널 파울을 친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찰나의 상황이라도 놓치면 판정이 바뀌고 판정이 바뀌면 승부가 갈리는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 그곳에서 심판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파울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저게 일반적인 퍼스널 파울일까요? 아니면 유파울일까요? 답은 유파울이다. 왜? 볼을 건드리려는 볼 컨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공격을 그냥 저지하려고 팔을 잡아뜯는 모습을 봐서 사쿼터 2분 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은 아, 몸 컨택으로 공격을 고의인가? 막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심판들 생각은? 놀라운 거리가 좀 있을 상황인데요. 슛 동작 중에는 과격한 상황에서만 유파울로 선언하는데 지금 슛 동작으로 본다 그러면 투샷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평상적으로 졌을 때 저 상황은 유파울을 많이 안 주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석 씨. 네, 저도 저 수비 선수의 행위로 봐서는 고의적인 파울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규칙상에는 1번 조건에 해당 유파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잡아서 유파울로 보는데 유파울 보이는데 자기 의견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저는 고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파울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파울 줘야 된다. 유파울 주는냐 저거는 일단 유파울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어지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부 다 의견을 통하게 해가지고 일관되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추 계산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유파울 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결정이 맞는 것 같은데 판단은 이제 자 그럼 화면을 봅시다. 왜 유파울을 이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스톱! 볼을 플레이하지 않는 거예요. 나 파울하고 바꾸겠다는 얘기도. 저게 만약에 이 손을 안 들고 그냥 일렬에 돌기가 돌아가는 거를 팔을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퍼스널 파울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의도는 뭐냐? 나 파울할게. 나 볼 플레이 안 해. 나 파울하고 바꿀래 하고 손을 들은 거야. 그러면 저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줘라 이거죠. 이 파울을 주자 이거죠. 이렇게 새로운 규정과 규칙이 심판들에게 전파되고 교육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사람이 파울하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판정을 하기에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그동안 연맹에서 많았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마침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규칙들이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회의를 딱 들어가면서 그런 점도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지만 매 경기 정확한 판정만이 숙명이자 운명인 심판들의 세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장이죠. 농구 시즌이 아니라고 해서 심판들에게 방학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체력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천입니다. 오늘 용사들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고 한 시즌을 치르려고 하면 심판들도 선수들 못지않은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비시즌 때 심판들의 체력을 좀 증강시키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고! 단거리를 빠르게 오가는 왕복 달리기. 오케이. 달리고 또 달리며 시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심판은 휘슬을 불면서 수신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우리 용사들 참 얼떨결에 뛰게 되네요. 뛰고 나면 녹초가 되지만 그들은 쉬면서도 운동합니다. 그리고 보면 정확한 판정 못지않게 체력 단련도 고행의 연속입니다. 포각을 불고 난 뒤에 선수한테 볼을 전해주면 라이브. 네. 라이브. 살아있지만 그걸 쉽게 이야기해서 임신 중, 애기가 임신 중, 그 다음에 볼이 이제 목에 수도된 선수한테 나아가가지고 코트 안에 선수한테 터치가 되는 순간부터 라이브, 세상에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때 시간이 가요. 그러면 코트 안에서 코트 안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선수가 공을 잡기 전까지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요. 그러면 심판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수신하는 것보다 포각 부르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차례 돼가지고
시발 해보면 호각 소리만 들어봐도 되게 호각을 잘 부는 사람이 없고 잘 알아.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힘들어서 빵! 그렇다고. 빵! 한 번 더 해봤어요. 경기장에서 심판이 어떻게 신호를 표현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불면 그냥 소리가 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죠? 아, 그러고 보니까 늘상 호루라기를 물고 사는 유격장 조교들처럼 불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 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심판계 갓 입문한 신임 심판들의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파울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홀딩 파울. 홀딩 파울. 홀딩 파울. 네. 푸싱 파울. 푸싱 파울. 블락킹 파울. 블락킹 파울. 하킹 파울. 히팅. 하킹. 하킹. 마지막 하나. 차징 파울. 오펜스 파울. 차징. 아, 오펜스 파울. 차징. 경기 규칙에 맞춰진 다양한 수신호와 호루라기 불기.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의 매력 요소 가운데는 심판들의 이런 노력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넓게. 앉아. 수비수가 가만히 있는데 공격수가 이렇게 밀면 차진 파울인데 수비수가 달려와서 공격수가 우는 방향을 일부러 길목을 막아서는 디펜스 파울. 블락킹 파울. 그냥 블락킹 파울. 블락킹 파울. 그걸 되게 애매하게 막 애매하게 수비수가 막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네. 수비 선수는 네. 공격 선수의 길을 막으면 안 돼. 심판을 계속 해오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뭔가 비난을 다 받잖아. 상처에 어차피 그러면 뭐 내 직업이니까 내가 계속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네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야. 뭔가 안 보여 내 마음에 상처. 훈련 어떠셨어요? 이거 했어요? 어땠어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사무국에서는 농구 경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경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같이 하실 너무 좋네. 우리 심판들도 몇 명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서 네. 3대3이 요새 좀 또 대세니까 네. 3대3으로 한번 농구를 네. 해보는 걸로. 저희가 조금 장비를 제공하려고. 오, 선물은 과연 뭘까요? 농구화군요. 전투화와 활동화뿐인 용사들에게 농구화가 선물됩니다. 득템! 아니, 좋은 선물입니다. 네. 훈련까지 했는데. 양말이랑 운동이랑. 감사합니다. 그거 신고 뛰면 펄펄 날겠는데요. 한국 여자 농구연맹 가족끼리 맞붙은 오늘의 경기. 사무국 팀 대 심판팀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치르려고 왔으니까 우리도 이깁시다. 어쨌든 우리 심판부니까 심판부가 이기도록 파이팅! 저희보다 잘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홍보팀 직원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후배로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했지만 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가 심판부 소속으로서 봐드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심판부 소속으로서 인정사정 안 봐주고 뛰겠다는 용사들 다소 건방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양팀 선수들 장난 아니네요. 사무국팀이 먼저 한 골 넣었습니다. 펜대만 잘 굴리는 줄 알았는데 공도 잘 굴리네요. 골인! 심판팀으로 출전한 우리 용사들 스포츠 정신이 아니라 군인 정신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용사들이 속한 심판부 경기 포기하는 건가요? 되게 당황했었어요. 생각보다 또 너무 잘하시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무국의 에이스를 견제해야죠. 심판부 여자 선배님의 맹활약이 돋보입니다. 6대 4. 심판부가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여자 농구연맹 심판이라 그런지 여자 선수들의 대활약입니다. 7대 5에서 작전 타임. 작전이랄 게 없어 보이는데 작전 타임은 주어집니다. 말이 안 나와. 저기 체력이 장난이 아니야. 네. 오늘 심판 훈련했는데 다리가 우리가 다시 나갔다 오지 않아도 등지 수비하고 하나 둘 셋 쭉 쌍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그 힘든 사람 둘 중에 힘든 사람 너 지면 알아서 해. 심판팀의 감독님이 선수들을 협박합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 길을 저렇게 죽여도 되는 건가요? 수비해야 돼 지금. 경기 끝납니다. 결국 사무국 팀의 승리. 미안하지만 메달은 없습니다. 심판 훈련까지 오늘 했다는데 와 여기 와가지고 체력이 어쨌든 괜찮았지? 네 재밌었어요. 자주 하자. 네 마음에 딱 기회가 되면 우리 팀에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 나오면은 진짜 완전 다 풀고 가는 거야. 네. 심판도 엄청 세세하게 많은 업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배우는 게 엄청 영광이었고 그 심판에 대한 직업을 새롭게 와닿게 해준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체험 사흘째, 오늘은 사무국에서 아주 중요한 홍보 업무를 좀 배워보기로 하죠. 이런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 먼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개요에서 보면 일정, 이거는 빠지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일정, 장소. 혹시 육하원칙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렇지.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쓴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거기에 이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내용들 뽑으면 돼요. 오늘 업무는 며칠 앞으로 바짝 다가온 연맹 주최 유소녀 농구 캠프의 홍보. 미래 한국 여자 농구의 꿈나무들이 총 출동하는 대회인 만큼 많이 알려서 주목을 받게 해야 합니다. 기사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 했으니까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기사 형식으로 이렇게 육성 계획 이런 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고 추가된 게 프로 경기 참관 이것도 작년과 다르다는 걸 좀 명시해 주면 기자들이 이 부분도 캐치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를 내주겠지 기사를 써주겠지. 우리 용사들 농구 코트에서는 야생마처럼 뛰더니 여기서는 행정병의 모습입니다. 부산방송이 두 번 들어왔어요. 어? 부산방송이 두 번. 팀장님 지금 보고 드려도 될까요? 다 됐어요? 네. 한번 보죠. 네, 일단 보시면 중점적으로 뭐 그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 이제 언제 어디서 뭐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다 명시해서 작성을 해놨고요. 작년과 다른 점 위주로 많이 작성을 했어요. 작년에는 잊지 않는 프로그램을 올해 더 추가해서 인원들의 더 참여도를 높이겠다 이런 장점들을 좀 부각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추가했고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유소녀 농구 캠프 경기 중 사진 하나랑 단체 사진 하나 해가지고 이 다음 페이지 쪽에 각 주식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투입돼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썼고 전년 대비해서 쓰는 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잘 썼어요. 잘 썼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 행사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진도 하나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문구나 이런 내용은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보내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어요. 사진만 또 추가해서 보내요. 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제가 또 수능이 국어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군대에서 보직이 컴퓨터를 만지는 보직이다 보니까 뭐 기한 결제하고 막 이런 업무들도 제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작성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에서 요즘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업무는 박신자 컵 썸머리그입니다. 반가워요. 우리는 연맹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박신자 컵 썸머리그 담당하는 TF팀이라고 하고 지금부터는 박신자 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 은용 씨랑 상일 씨가 혹시 박신자 컵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네, 그냥 못 들어봤어요. 박신자 여사가 과거에 되게 전설적인 농구계의 여신급으로 그런 칭송받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경기로만 2015년부터 시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왼쪽으로 볼을 던져줬던 박신자 선수는 1960년대 한국을 넘어 세계 여자 농구계의 별이었습니다. 박신자 컵은 여자 농구의 영웅 박신자 선수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창설된 대회죠. 우리가 박신자 컵을 준비하면서 하는 일은 일단 팀들을 초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 초청한 팀들이 뜰 수 있는 무대, 경기장 세팅을 해야 되고 그 팀들이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다 준비해줘야 되고 그리고 광고 후원이나 팬들을 어떻게 동원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우리 오늘은 그 중에서 대회 장비 점검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큰 대회가 있을 때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리고 준비하고 점검하는 연맹 사무국 직원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빛나는 선수들과 경기들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해내는 희생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올려. 네, 그냥 올려보세요. 삑 소리가 나면 네. 연결이 이상 없이 잘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경기 시간 표시가 되고 네. 여기는 몇 쿼터인지 이거 똑같이 있어요. 다운은 점수 내리는 거예요. 다운은 내려가겠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피리어드 표시가 바뀌고 이제 이거는 24초 공격 제한 시간을 재는 보조 타이머예요. 원래 주 타이머는 어디 있게요? 전광판. 전광판에 그 요원 속에 있잖아요. 가운데. 전광 심판 공격 시간. 그 림 바로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골대 위에 네. 공격 시간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그 골대 위에 있는 주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챙기는 거예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파울했을 때 스탑. 그렇죠. 리셋은? 농구 장비들도 많이 봤고 이걸 다루는 법도 배웠고 하면서 아 역시 저희가 사회에서는 모르는 것도 엄청 많구나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면서 선배들과 같이 열심히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공하신 분이요?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친구랑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저희 사회 농구단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한 6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도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20명 가까이 되면서 초등학교부터? 네. 그 부대에서도 열심히 해? 농구 저희가 이제 전방을 타는 부대인데 전방을 올라가면 농구장이 없어가지고 6개월 단위로 교대를 해서 내려오면 농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농구를
한동안 거의 한 근 4, 5개월 동안 농구공을 잡지도 못했어. 아, 여군들이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스포츠 그 중에서도 이제 농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취미 생활을 갖고 사회에서도 그걸 계속 해보자, 사회 농구 해보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나라 경우는 초기에 그 여자 농구가 아주 유명했죠. 뭐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많은 상도 받았고, 여자 농구가 특별히 구기 종목 중에서 남북 단일팀 막 구성이 돼서 작년에 했고, 올해 이제 내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곧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 사진 보셨죠? 좀 아, 저기. 공군 수송기 타고 갔다가 성남공항에 내린 사진이에요. 평양 작년에. 근데 고성에서 공 바로 북측이 보이잖아. 거기서 이제 어느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제대하기 전쯤에 그랬으면 좋겠죠. 야, 우리 그 휴전선 그 어디 공간에서 모여서 우리 농구 한판 하자.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 연맹에서 농구 때 하나 기증해 드릴 테니까. 그래. 하여튼 감사합니다. 며칠 되진 않지만은 미래의 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구를 좋아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전우가 되어 직업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언젠가 DMZ 남북한 농구 경기장에서 연맹 가족으로 묵묵히 일하는 두 용사의 모습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 다 배웠는데 그중에 특히 심판 쪽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연맹에 취업을 해서 여자 농구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들한테 배울 때 엄청 더 재밌었고 엄청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여자 프로농구가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 이 안목 바치겠습니다. 코트에서 흘리는 땅과 열정 역동적인 직업의 현장. 국광TV 예비조. 나이가 어디예요? 21살. 21살. 눈을 못 쳐다보네 오늘. 이번 시즌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저예요. 이게 눈을 쳐다보고. 저한테 아까 먹었다고. 야, 그런 사진 안 됩니다. 아, 그런 친구. 안 됩니다. 네네. 하나, 둘, 셋. 거의 형 때는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저희 네. 충성을 할게요. 같이 충성을 하나, 둘, 셋.